네, 지금 국내에서 접종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국내 기업이 위탁 생산하고 있죠. 이 업체가 다음 주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오늘 일반 공모주 청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관련주로 기대가 큰 데다 올해부터 바뀐 청약 방식이 적용되면서 첫날에만 14조 원 넘는 돈이 몰렸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증권사 지점에서 청약 차례를 기다리는 손님들로 붐빕니다. 대기표를 뽑고도 1시간 넘게 기다리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전유망주라고 그렇게 소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해봤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첫날.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청약 첫날 증거금으로 14조 1천억 원이 모였습니다. 지난해 청약 열풍을 일으킨 SK바이오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첫날 경쟁률은 76대 1에 달했습니다. 증거금을 많이 낼수록 더 많은 주식을 받는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일반인 공모에 배정된 물량 절반을 증거금 규모에 상관없이 똑같이 나눠주는 방식으로 바뀐 데다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중복 청약하는 것도 가능해져 투자자들이 더 몰렸습니다. 미성년자뿐 아니라 아버님, 어머님, 뭐 손자 뭐 다 이렇게 가족 단위 개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번 업무 처리를 하게 되면 길게는 1시간까지 계좌 개설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증권가는 기업 전망과 청약 열기 등을 봤을 때 상장 당일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오른 뒤 상한가를 칠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습니다. 매우 큰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다는 건데 최근 위축된 증시 분위기와 차익 실현 매물 등을 고려하면 큰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SBS 임태우입니다.